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영상 없이 이렇게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니발 7인승이 6인승으로 변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묘함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카니발 합법적인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완료했고요. 외부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름, 그리고 전후 바디킷도 장착을 했고, 솔라가드 올레셔트 선팅 필름, 그리고 상부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7인승 새들 브라운 컬러, 실내 기아에서 나오지 않죠. 그리고 크림 베이지, 풀 트리밍까지 모두 완료했고, 2열의 요트 바닥 보고 계시고, 승차 모드, 그리고 2열의 릴렉션 모드, 즉 평소에는 4명이 아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릴렉션 시트가 7인승에 담겨져 있고, 다음으로는 상부 쪽에 29인치 모니터가 아주 자랑이죠. 그리고 후석에는 이렇게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빼내고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지침 모드, 완벽한 수평을 그리는 지침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본 차에는 전기장치도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전에 커튼 쪽도 역시 기아 순정 주름식 커튼과 비교한다고 자주 설명했고, 전기장치도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240A 인산철 배터리 비롯해서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그리고 트렁크 테일게이트와 전원 버튼, 더불어 적산계 보고 있고요. 220V 인입, 그리고 220V 출력 단자가 양쪽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시가 아울렛, 유스비 아울렛도 역시 양쪽에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전기장치까지 풀로, 즉 7인승 리무진이 6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됐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는 상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트원에서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할 것이 많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관도 마찬가지고 보조제동도 마찬가지고요. 자, 앞으로도 이렇게 아트원 쪽에 계약을 주시면 빠른 출고로도 보답을 하고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리폼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다음 영상은 제주도에 이렇게 영상 드론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